안녕하십니까, 사운드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앰프의 성능, 그 중에서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파수 응답률하고 그다음에 디스토션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실제 그 앰프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가지고 주파수별로 그 레벨 변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디스토션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 디스토션이 일어나는지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파수 응답 테스트를 할 건데요. 예, 주파수 응답 테스트를 하려면 앰프에다가 사인팔 입력해 줄수 있는 톤 제너레이터 또는 이제 주파수 제너레이터가 필요한데요. 네, 시중에서 파는 주파수 제너레이터를 하드웨어를 굳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프트웨어로 된그 PC나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톤 제너레이터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웹사이트에서도 톤 제너레이터를 제공을 하니까 이런 웹사이트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이신 것이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인데요. 사실 오실로스코프는 뭐꼭 필요한 장비는 아니지만 한대뭐그 있으면 그 여러모로 그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좀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미터기는 숫자로 그 전압이나 전류를 표시해 주는데요.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것을 실제 이런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선택하실 때는 그렇게 비싼 거는 사실 오디오 할때 필요하지 않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장비는 2채널에 30MHz까지 샘플링이 가능한 장비인데요. 사실 오디오를 측정할 때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디지털 장비들을 측정할 때는 좀더 높은 스펙이 필요한데, 그냥 디지털 기기나 PC들은 이제 몇백 메가헤르츠에서 뭐 기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가급 이상 되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좀 가격이 많이 비싸집니다. 네, 간단하게 그 오실로스코프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채널 1, 2에 리드 선을 연결하신 다음에, 또는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데, 이 프로브 이렇게 생겼죠. 예. 한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집게 부분이 달린 쪽을 이제 그라운드 또는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쪽을 플러스나 신호 쪽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클립. 네, 오실로스코프를 측정하실 때는 다른 부가 기능은 크게 보실 거 없고, 일단 그 채널별로 이제 볼트 조정하는 거, 전압, 요게 이제 실제 이 스코프의 눈금별로 볼트 값을 조절하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여기 1번 500mV로 돼 있잖아요. 요 깍두기 한 칸이 500mV라는 거거든요. 전체는 지금 1.12mV 볼트 정도 되는 거고, 채널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밍 조절하는 거, 요 오른쪽에 있는 타이밍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좀더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두 가지만 알면 뭐큰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는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앰프 중에서 마란츠 2285B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0Hz에서 1kHz하고 차이가 없었고요. 그냥 50Hz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 20Hz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다음 고음 쪽 10kHz 측정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20kHz 측정해본 결과 10V에서 8.8V로 감소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응답은 15K 이상 레벨에서 조금씩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토션 왜곡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9시 방향에서 음을 놓았을 때 측정 파형입니다. 다음은 12시 방향까지 올렸는데 파형 매우 양호합니다. 그럼 3시까지 돌렸습니다. 심한 디스토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디스토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다시 찾아보니까 1시 반 정도 1시 반 정도서부터 디스토션이 발생하네요. 네, 이렇게 디스토션 시험을 해보니까 디스토션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출력에 따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고출력 속에서도 디스토션이 작을수록 앰프의 성능이 좋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